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체크해볼 이슈는 최근에 일부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들이 국내 도입이 예고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한국의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릴라이언스가 비만 치료제 주사제를 국내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내 올해의 그 위고비의 국내 시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의 제약사인 릴리 역시 마운자로를 국내에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비만 치료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작품들이 처음부터 비만 치료제를 위한 약품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GLP-1이라는 유사체에서 비만 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즉 당뇨병 치료제에서 사이드 이펙트로 비만 치료제까지도 효능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 또한 1,9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임상 3상 시험 결과 68주째 평균적으로 15% 이상 체중이 감소한 효과를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시판 확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의 국내 도입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관련 기업으로는 케어젠이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당뇨관리 건강보조제인 프로지스테롤이 판매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프로지스테롤의 수주 잔고가 현재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모멘텀 또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프레지스트롤이 미국의 FDA 판매 승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인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리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프레지스트롤 또한 당뇨관리 건강보조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능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인도와 몇몇 국가에서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 또한 임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로지스테롤 또한 지금 판매가 호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비만 관리로도의 추가적인 약효가 붙는다라면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그 부분은 케어전의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케어제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